대선이라는 변수 앞에 놓인 우리 경제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몰아닥치면서 경제의 큰 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 경제가 받는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입니다. 장기화하면 에너지와 원자재, 곡물 등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복합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주영 기자가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후폭풍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설마하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날. 코스피 시가총액 68조 원이 증발했고 유럽 증시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주가 지수는 반토막 났습니다. 전쟁 소식에 전 세계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쟁 참전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급락하던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반등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We will limit Russia's ability to do business in dollars, euros, pounds, and yen. 우리 정부도 101분 넘는 비축유가 있는 데다 밀과 옥수수 재고도 내년까지 확보한 상태여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수급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정부방들과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에너지와 원자재, 곡물 시장의 인플레이션 폭풍입니다. 러시아는 주요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량의 약 30%가량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지난 24일 브렌트유 가격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배럴당 $100 선을 넘겼고 미국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50% 감소하면 배럴당 $150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더욱이 세계 경제는 이미 코로나19로 경제 체력이 떨어진 상태인데다 전쟁으로 더 빨라진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미 연준 등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까지 삼중고가 겹치면 퍼펙트 스톰, 복합 경제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생산비용, 금융비용 전체가 지금 올라가면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악화된다는 나라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서방의 경제 제재를 러시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인 가운데 러시아가 미리 외환 보유를 늘리고 달러 결제를 줄이는 등 경제 요새까지 구축해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왔다는 분석도 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